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들어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쉬어가는 양상인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강합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뭐 큰 조정 없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승 개수와 하락 개수를 비교해 본다라면 1,600개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뭐 반도체 섹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조정폭이 좀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수의 조정은 좀 기간 조정으로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 선을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에 있어서 탄력들은 훨씬 더 좀 강한 모습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 조금 구분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의 좀 대표적인 인덱스 격의 성향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낙수 효과를 좀 보이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은 충분히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 하루로 봤을 때 시장 조정은 아쉽지만 수급이나 전반적인 등장기 등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1분기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은 반도체 섹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바이오 섹터라든가 이 전고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저점 매수 기회로서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수는 당분간 좀 기간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기회를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있을 미국의 PC 물가지표로 인한 좀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에 집중하시면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섹터 계속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마지막 이번 주까지 저희 잘 살피면서 3월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